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으로 발색 보여드렸던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신규 컬러 다섯 가지가 출시돼서 발색과 리뷰 영상을 가져왔어요. 겹치는 톤 없이 다섯 가지 모두 선명한 컬러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청량한 과즙 메이드처럼 선명하고 달콤한 컬러들로 출시된 라카의 뉴 여름 신상 프루티 글램 틴트 리뷰,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의 정식 명칭은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인데요. 이름처럼 명도 높은 컬러의 탱글탱글한 광택으로 과즙 시럽을 바른 듯한 입술을 연출해주는 제품이에요. 패키지는 조약돌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에 내장 팁은 길쭉한 타원형에 모서리가 살짝 각져있어서 제형을 얇고 고르게 펴바르기에 되게 적합해요. 틴트는 끈적임 없이 매끄러운 제형으로 아주 가벼운 발림에 입술 온도와 만나는 순간 도톰하게 차오르는 투명 광택 느낄 수 있어요. 바른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막 광택이 올라오는 타입으로 시간 지나면 컬러와 광택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광택이 차오르면서 컬러도 살짝 붉어지는 제형이라서 흰빛 도는 색상들도 은근히 무난하게 쓸 수 있고 착색도 보이는 그대로 되면서 꽤 강한 편이어서 장시간 외출할 때 사용해도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럼 다섯 가지 신규 컬러들을 각각 발색해봤는데 입술 발색과 함께 어떤 컬러인지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15호 NB 컬러는 정말 진한 포도주 느낌의 색상이에요. 붉은 포도주에 우유를 한 방울 탄 듯 약간 뿌연 느낌이 있는데 너무 탁하거나 칙칙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쨍해 보일 수 있는 색상의 무게를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입니다. 116호 캔디드 컬러는 다홍빛에 핑크를 살짝 섞은 듯 달달한 느낌의 색상이에요. 묘하게 형광기가 도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지 않고 레드 계열이지만 너무 쨍하지 않아서 충분히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반투명한 체리사탕 같은 느낌의 컬러입니다. 117호 제타 컬러는 단풍 같은 주홍빛 색상으로 기존 컬러들 중 슈가 컬러에서 좀 더 채도를 높인 느낌이에요. 뽀얀 연어색에 주황색 벽돌을 살짝 섞은 듯한데 이렇게 광택이 있는 제형에서는 진짜 보기 드문 컬러라고 생각해요. 주홍빛이 꽤 강하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다섯 가지 컬러 중에서는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118호 어두워 컬러는 딸기우유색에서 채도를 높이고 형광기를 살짝 섞은 듯한 색상이에요. 요즘은 톤 다운된 컬러들이 유행이라 그런지 이런 컬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핑크 코랄이에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초여름이 생각나는 컬러입니다. 119호 드리밍 컬러는 쿨한 버전의 흐린 딸기우유 색상이에요. 컬러 자체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입술에 바르고 나면 좀 더 붉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흰빛이 많이 돌고 꽤 밝은 컬러라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119호 드리밍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바르고 115호 MB 컬러를 안쪽에만 살짝 발라봤는데 얘가 약간 퍼지는 제형이다 보니까 좀 섬세한 그라데이션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좀 더 섬세하고 완벽한 그라데이션 표현을 원하신다면 브러쉬나 면봉에 덜어서 바르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입술 발색을 보면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일 발색이랑 입술 발색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불투명한 타입의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본연의 입술색이 비치고 저의 경우 대부분의 틴트가 좀 더 핑크색으로 발색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발색한 다섯 가지 컬러도 조금 더 핑크색으로 올라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형 특성상 요플레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겹만 얇게 바르시거나 전체적으로 바른 후에 안쪽에만 휴지를 살짝 물어서 정돈해주는 게 좋겠고 입술 본연의 컬러에 따라 발색이 꽤 다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 사진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컬러를 과하게 커버하면 컬러가 섞여서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술 라인만 정리하고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맨입술에 사용하는 걸 추천할게요. 이번에 출시된 다섯 가지 컬러들은 기존 컬러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유니크한 컬러들이 많아서 저는 다섯 가지 모두 마음에 들어요. 또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미끄러지는 광택이 오래 유지되어서 건조한 입술을 가진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